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수 단지에는 큰 건을 하나 성사시켰었고 하여 동북호랑이 판 명성은 더더욱 자자해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렇게 날고 기는 동북호랑이 판을 별로 쓰게도 안 보고 감히 도전장을 내민 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럼 이 사건은 과연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초이버촌이 수하에는 이 싸움을 하는 건다들보다 그 몸을 파는 아가씨 수가 10배는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초이버촌이 한 가지 주요 수입이었으니 이 그녀들이 안전을 절대적으로 챙겨줘야겠죠.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은 예동팡이란 아가씨가 갑자기 조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예동팡이 거의 한 달 정도를 얼굴이 안 보였기에 이 아가씨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간 줄만 알았다고 하는데 필경 초이버촌이 조직은 이 강제로 아가씨들을 구속하여서 몸 팔게 하는 건 아니었고 모두 다 자원으로 하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녀가 이 얼굴에 군데군데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몸에 걸쳐 입은 옷 또한 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서 돌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리 또한 어디서 다쳤는지 쩔뚝쩔뚝하며 들어왔었는데 이는 대충 보게 되면 어디서 구걸이라 하는 거지로 돼버렸다고 합니다. 원래는 초이버촌이 아가씨들 중에서 이 10대 미녀로서 그 수천 명의 아가씨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았던 미인이었었는데 대체 이게 웬일이냐? 초이버촌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호통치자 이 예동팡은 와 하고 울음보를 터뜨리는 거였었는데 어르신 저 살아서 어르신을 다시 뵐 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이고 저를 위해서 꼭 복수를 해주세요. 예동팡은 쿠드롱하고 눌러앉으면서 이 땅바닥을 막 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 뭐야 대체 어찌 된 일인데 어? 어디 자세히 함 얘기해봐라. 네 사실은 이러했다는데요. 이 예동팡 역시 한쪽으로는 몸을 팔며 다른 한쪽으로는 이 돈 많은 남자들을 낚아내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그날도 대박 손님으로 돼보이는 한 남자를 따라서 이 그의 집으로 따라갔었는데 네 이 예동팡이 들어가자마자 대문이 찰캉 하고 잠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뭐지?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급습하면서 이 머리카락까지 곤두선 예동팡은 대뜸 나가보겠다고 이 문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때 하하 하하하하 이분이 왔구나. 근데 이거 뭘 그리 급하게 가려고 그러니 어? 이 어르신들을 만족시키기 전에는 어디도 못 간다. 갑자기 집 안에서 이 네 명이 나그네들이 척 나왔는데 이놈들을 딱 봐도 친형제간인 게 분명한데요. 네 놈 다 한 배 속에서 나와서 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었는데 다들 입을 쩝쩝 다시면서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 예동팡이 제대로 잘못 걸린 거였었는데 이어서는 예동팡이 악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그 네 명의 수컷들은 연달아 돌아가면서 예동팡을 윤가냈었고 이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였다. 한 놈씩 덮쳐들어서 볼일을 보더니 이제 한 바퀴가 다 끝나니까 제일 처음에 놈이 또 기력이 회복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또 첫 번째 놈부터 다시 한 놈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렇게 보름 동안을 데리고 놀자 이놈들은 이제 예동팡한테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동팡이 악몽이 끝일까요? 네 아니라는데 이제부터 진정한 악몽이 시작된 거였다고 합니다. 이 변태 형제 사형제는 그 다음부터는 SM을 즐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가학 피학증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또 그 학대받는 걸 즐기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간략해서 얘기하면 변태짓이겠죠. 그 변태 형제들은 이 예동팡을 매달아 놓고서 채찍질을 해대고 또한 담배불로 그 젖꼭지를 지져댔다고 합니다. 참으로 이놈들은 이 인간이 탈을 쓴 악마들이었었는데 예동팡은 몇 번이고 이 도망치려고 시도했었지만 계속하여 다시 잡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그녀한테 차려진 거는 더더욱 악랄한 변태짓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예동팡은 놈들이 괴롭힘에 의하여 거의 미칠 지경에까지 갔었지만 결국 우연한 기회를 잡아서 이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었다고 합니다. 이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초이버추는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놈들이 누구야? 어? 너 나 이 초이버추니 사람이란 걸 얘기 안 했었냐? 초이버추니 묻자 이 동팡은 더더욱 엉엉 울어대는 거였었는데 다
당연히 얘기했었죠. 내는 동북 호랑이 파의 식구이며 이 최보준은 내 남자친구로까지 얘기했었는데요. 네, 하지만 이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괜찮았겠는데 보십시오. 그놈들은 이 최보준이라 얘기를 듣자 이러더군요. 예동방은 자신이 두 손을 쭉 펴서 이 보였었는데 네, 그녀의 손톱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녀의 열 손가락 손톱은 이미 모두 다 뽑혀져 있었고 전하는 데 의하면 이 모든 거는 이쑤시개로 계속하여 뚜지고 뚜져서 이 열 손톱을 다 뽑아버린 거라고 합니다. 예동방은 이걸로 하여서 이 기절하게 되면 또 찬물을 끼얹어서 일어나게 하고 또 아파서 기절하게 되면 또 찬물로 깨운 뒤에 계속하여 이쑤시개질을 하였다고 하는데요. 네, 이 사회에는 이렇게도 지독한 놈들도 다 있다고 합니다. 뭐? 그 얘기까지 다 들은 최보준은 이 마시던 차장을 짜그랑 하고 미쳐대는데요. 야들아 뭐하니? 애들 준비시켜라! 당장 쳐들어가자! 최보준은 애들 30명을 이끌고 이 연장들을 챙기고 우두두 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들은 대체 어떠한 놈들이었기에 감히 최보준도 건드린 거였을까요? 이놈들은 시안스랑이라고 이 서안에서 내려온 네 마리 늑대라고 불리워댔다고 합니다. 조직원은 이 네 명이 친형제밖에 없었는데 네, 비록 대가리 수는 적었지만 다들 겁이 없는 망명자들이었다고 합니다. 얘네 네 형제는 다들 오염발 엽총들을 한 자루씩 챙기고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총질을 해대는 무서운 놈들이라고 하는데요. 그들은 자신이 고향인 서안에서 이미 세 명이 목숨을 앗아갔었고 이어 경찰들 추격을 피해서 광저우시에까지 온 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광저우시에서도 그냥 고분고분 있지는 않았었고 전문 해결사 짓을 하였다고 합니다. 혹시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받아주거나 누구를 어디 한 군데 뿜질러버리는 일들은 말입니다. 그러다 최보초는 네 명이 늑대라 이 말이지. 그럼 내 그놈들을 족쳐서 이 네 마리 똥강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 봐라. 예동방아 길 안내해라. 최보초는 한리방과 왕후촌 등등을 이 대가리로 세우고 30명을 이끌고는 놈들 아지트로 박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야 늑대들아 여기 동북 호랑이 형님들이 오셨다. 어딨니? 어? 빨리 나와 모시지 않고. 네, 하지만 그 안에는 남자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왜냐면 이 남아있던 놈은 네 마리 늑대 중 마지로서 따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따랑은 밑에 동생 세 명을 보고 그 예동방을 다시 잡아오라고 내보내고는 혼자서 아지트에 앉아있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어허, 네가 제일 큰 마지야? 그럼 너 밑에 동생들 몫까지 4인분으로 얻어맞아야겠네. 야들아 쳐라. 최보준이 손짓하자 이 밑에 놈들을 우두루 몰려가서는 막 밟아놓기 시작하는데요. 에? 하지만 이 딸랑이란 놈은 자신이 머리를 움켜잡고는 아주 교묘하게 공격들을 피해가면서 제일 최저한도로 막고 있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최보준은 하차 답답해 미치겠네. 야들아 비켜라. 구두발로 아무리 밟아놔봤자 언제 죽겠니? 어? 최보준은 부하들을 물러나 한 뒤에 이 곁에 쇠로 만들어진 의자를 와락 들어 올리는데 네, 이 의자는 이 밑부분이 쇠로 둥그렇게 만들어진 뱅뱅돌이 의자인데 그걸 들어서 이 따랑을 향해 쾅쾅쾅 하고 냅다 찍어댔다고 합니다. 이어 계속하여 내리꽂다 못해 이 둥그런 밑부분이 쿠둥 하고 끊어지자 그제야 멈췄다는데 이놈들 비록 가져온 총기들을 안 썼지만 이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이 따랑은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까지 하였다고 합니다. 최보준은 그 목숨이 간들간들하게 붙어있는 따랑을 보자 그제야 가슴이 뻥 하고 뚫렸고 득이양양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집에 돌아온 동생 3명은 어떠했을까요? 그 피범벅이 되어 누워서 이 숨을 할당할당 내쉬는 큰형님을 본 그들 셋은 쿠동 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피를 나눈 친형제간인데 그 큰형이 꼬라지를 보고 어떻게 참겠습니까? 다짜고짜 엽총들을 챙기고는 곧바로 달려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? 네, 당연히 이 최보춘을 잡아 죽여서 친형이 복수를 해줘야겠죠. 하지만 광저우시 흑사회 큰형님을 찾기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? 최보춘 같은 놈들은 이 경찰이 추적에도 피해야 되고 같은 흑사회 바닥이 다른 조직도 조심해야 될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또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시안스랑은 그 최보춘이 수하에 아는 놈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예동팡인데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찾아다니는 그들
그들은 드디어 이에 동방을 다시 뒤쫓게 되었었고 그녀를 따라서 이 남방 대호텔이란 곳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. 이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호텔 경비원한테 돈을 찔러주면서 물어보니 네, 그 최보춘이 지금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룸에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, 이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. 이 세 마디 늑대들은 대뜸 자신이 차에 돌아가서는 옆총들을 꺼내서 찰칵 하고 장전시키는데 하지만 그대로 기세등등하게 이 호텔로 쳐들어가려 하는데 웨이터가 나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기요 저한테 팁을 줘서 제가 고마워서 알려주는 건데 오늘 이 호텔에 공산당 고층 간부가 와 있습니다. 만약에 총소리가 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. 라고요. 너 그래? 그러면 이 오늘 말고 다음날에 다시 작업할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요번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또 언제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? 또한 다음에 최보춘이 곁에 이 오늘처럼 부하 한 놈만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겠는데요. 아이다 야들아,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? 이 호텔 안에서 총질을 못하면 그 놈을 위협해서 밖으로 나오면 되지. 그리고 어디 조용한 데 끌고 가서 죽여버리면 될 게 아니니. 최보춘? 오늘 무조건 죽어야 된다. 가자! 그렇게 그들은 또 옆총들을 외투 안에다가 감추고는 우르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어 최보춘이 룸에까지 도착하자마자 다시 옆총들을 빼들면서 문을 쾅 하고 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움직이지 마라. 움직이면 쏜다 이놈들아. 은하야. 니야. 니 우리 형님의 패. 니 형제 중 둘째는 다짜고짜 그 옆총을 최보춘이 머리통에 갖다 대는 거였었는데 이어 셋째는 그 이해동상한테 달려가더니 짱짱 하고 귓바망이를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그날 용케도 빠져나갔더라. 어? 오늘도 재간 있으면 빠져나가 봐라. 응? 그러자 최보춘은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뜸 파악이 되는데 전에 네 마리 늑대라더니 요 세 명이 바로 그날 자리에 없었던 나머지 세 마리구나. 이어 셋째는 다짜고짜 그 옌동팡이 머리채를 꽉 잡고는 밖으로 냈다 끌었으며 둘째 또한 최보춘을 위협하는데요. 너 우리랑 함께 나가줘야겠다. 일어나라. 뭐? 하지만 최보춘은 이 대놓고 웃어대면서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였었는데 나오라고. 싫은데? 내 광종씨 강바지인데 니 이 조그만 놈이 말을 들어야 되니? 그럼 내 멘즈가 뭐가 되니? 그러자 이 둘째는 악에 빡치는데 너 지금 우리랑 함께 아이 나가면 여기서 곧바로 죽는 거다 라면서 그 최보춘이 머리에 이 엽총을 더더욱 꽉 눌러댔다고 합니다. 자, 그제야 최보춘은 촥 일어나면서 도끼 눈을 부릅뜨는데 그래 알았다. 너 여기다 쏴라. 너 여기다 못 쏘면 오늘 너가 죽는 거다. 자 하나 둘 셋. 최보춘이 금방지게 숫자까지 쉬어대자 이 둘째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치까지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당연히 최보춘을 죽일 수 있었고 또한 무조건 죽이려고 찾아온 거였었는데 하지만 만약 총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이 호텔에 있는 공산당 고층 간부한테 찍히게 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무조건 죽음이겠죠. 하여 이놈들이 원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네, 내 이놈은 그냥 이 둘째는 방아쇠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였지만 역시 당기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둘째 늑대는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아이디가 있는데 잠깐만 그럼 내 총을 아이 쓰고 비수로 찍어 죽으면 될 게 아니니? 둘째는 옆총을 왼손으로 잡고 이 오른손으로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빼드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둘째 늑대가 이 비수로 최보춘을 내리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웬 무쇠 같은 소나기가 나타나더니 그 둘째의 팔을 꽉 잡는 거였었는데 이어 힘을 꽉 주게 되자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둘째는 비수를 떠그럭 하고 떨구어 버리는 거였었는데 이어 또 쿵 하고 주먹이 한 방 날아오더니 이 둘째는 그대로 꼬꾸러졌다고 합니다. 이어 뭐야 둘째 형님. 이어 셋째와 넷째도 이 비수를 빼들면서 이놈한테 달려갔지만 네, 아예 상대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나그네가 휙휙 피하면서 이 쿵쿵 하고 명치에 날리자 그대로 꼬꾸러졌다고 합니다. 그러면 최보춘이 곁에 이 나그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이놈은 바로 금방 조직에 가입한 남부지역 행동대장 하일리 빵이었다고 합니다. 이 하일리 빵이
광희 주먹은 전 광저우시에서 당연히 넘버원이었으니 그 최보춘이 이쁨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하여 항상 어디로 가면은 이 곁에서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할리빵 하나면 웬만한 부하들 10명을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더 안전했으니 말입니다. 여 1층으로부터 구동구동구동하고 발자국 소리들이 울리더니 룸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이 수십 명이 날건다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보고를 받고 급급히 달려온 동북 호랑이 파 놈들이었었는데 그러면 이 네 명이 서한 늑대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